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저 지금 엠플라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인천이에요. 인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팬분들을 되게 신났었어요. 제가 지금 뭐 먹으러 왔냐면 제가 지금 뭘 먹으러 왔냐면요, 백숙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엠플라잉 친구들,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이다. 지금 매니저는 우리 영구형은 게임을 하고 있고요. 어? 엠플라잉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잘 먹겠습니다. 화미 야, 나 돌멩이 나온 거 봤어? 같이 촬영했는데 내가 맛있었더냐? 밥 먹고 올게요.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오늘은 우리 막둥이 회승이가 밥을 산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 닭 한 마리. 어디가? 응? 어디가? 아리 잘해 주해. 형이랑 같이 촬영. 준혁이 촬영하는 거 방해하러 나야지. 이러면서 설레게 나가 있는데 형이 딱 들어와서. 근데 어떻게 형이 나가 있는 거야? 귀신처럼 서 있네. 본인 나 본인 들어오면? 빨리 나가봐. 지금 가야겠다. 어디가? 어? 아리즈웨, 아리즈웨. 안녕하세요, 두월간입니다. 브이로그가 점점 두월간이가 되고 있어. 아, 맞아, 두월간이 나오셨잖아요. 인사텐스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 말래. 근데 재현 씨. 네. 오늘. 재현아, 네. 오늘 회승이가 밥 사잖아. 네. 너는 밥 언제 살 거야? 저 종종 사긴 했어요. 형이 기억이 없는 것 뿐이지. 형은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잖아. 도영아, 인사 한번 해줘요. 너 너였으니까. 알겠어요. 네. 나도 저런 인사 하나 만들어주라. 브이로그식. 같이 웃기다. 아! 이거 어때?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야지. 그럼 재현이는 밥을 안 삽니다. 여기 브이로그 시청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재현이는 안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니, 제가 어쩌고 했는데 제가 사야죠. 맞아요. 장난인 거 알죠? 아니,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재현이는 안 삽니다. 재현이는 삽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 2019년 4월 23일 컴백 하루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내일 컴백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래가 봄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봄이라고 하기엔 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시기지만 또 저희 노래가 청량하지 않아요. 아, 청량하니까 그 날씨가 더워져도 충분히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염색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촬영하고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꾸 이 친구가 머리 떠요. 계속
머리가 떠요. 봄이 부신 날입니다. 엄청나게 봄이 부셔요. 햇빛 봐요. 전 지금 멤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맛집 왔어요. 부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집인데 멤버들이 내리네요. Let's go to the 부대찌개 time. Let's do it. 아리조에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못 끼겠네요. 안녕.